이 강좌는 특화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화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4장 변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이제 그 고언어의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변수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변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수라는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수학적 용어로는 변하는 수죠. 변하는 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x, y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x가 이렇게 변할 때 y가 어떤 값을 나타내느냐 할때 우리가 이거를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걸 변수라고 그러죠. x, y 뭐 이런 영문자를. 근데 이런 변수의 의미가 컴퓨터에서는 다릅니다. 컴퓨터에서는 수학적인 변수라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컴퓨터에서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뭐 a, b, c, d, 뭐 x, y, z 아니면 뭐 웨이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무슨 이름이냐? 어디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웨이트라고 하면 변수명이죠. 변수 이름이 웨이트인데 얘는 실제적으로는 메모리의 어떤 공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메모리의 어떤 공간. 자, 그럼 먼저 메모리의 공간을 왜 가리켜야 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값을 저장한다 라고 보면 값을 어디에 저장할까요? 값을 저장하는 위치는 저장소라고 그러죠. 저장소. 저장소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하드디스크 그리고 메모리. 저장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와 메모리가 있죠. 하드디스크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인데 느리다고 그랬죠. 느리지만 얘는 컴퓨터가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속도가 빠르지만 전원이 꺼지면 여기가 다 날아가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도중,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CPU가 이제 결국엔 연산을 하는데 이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온다고 그랬죠? 메모리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연산에 필요한 값,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을 이용하는데 그 특정 값에 대한 그 주, 공간,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이름이 됩니다. 자, 요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차근차근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좀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금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강좌가 진행되면서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변수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변수를 왜 써야 되느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연산, 조작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컴퓨터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계산기라고 그랬어요. 계산. 계산은 겁나게 빨리 하지만 결국에는 계산이에요. 컴퓨터가 하는 일은. 그럼 계산을 어디서 하느냐? 말씀드렸듯이 계산을 하려면 뭔가 값이 있어야죠. 어떤 두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려면 그 값을 가져와야 되죠. 어디서 가져와죠? 메모리에서 가져와요. 메모리에서 가져와요. CPU가 어떤 계산할 때 필요한 값은 메모리에서 가져와요. 그리고 코드에서 그 메모리를의 값을 어떻게 조작하는 일은 다 전부 다 변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에서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메모리를 접근하는 방법은 변수를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의 조작, 이 데이터의 조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죠. 프로그램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엔 데이터 조작이에요. 그 조작을 어디를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변수를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거죠. 프로그램을 만들 할 때. 자,
좀더 얘기해 보면 프로그램이 왜 결국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냐 살펴보죠. 우리가 게임을 해요. 음악을 연주해요. 음악을 틀어요. 뭐 비디오를 봐요.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컴퓨터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고 음악하고 비디오를 하는 거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내부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입니다. 조작하는 일, 계산하는 일이에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비디오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가 계산되는 거예요. 어떤 A가 B와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거를 계속 하는 것뿐입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음악을 듣고 비디오를 보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결국엔 데이터라고요. 결국엔 숫자가 바뀌는 거다. 숫자가 계산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화면에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죠. 그러면 화면에 요 데이터들이 이게 픽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픽셀에 어떤 컬러 값이 있을 거예요. 컬러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컬러는 어떻게 표현되냐? 세 가지 값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R, G, B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예요. 레드, 그린, 블루가 뭐 0부터 255까지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0이다. 그러면 완전히 레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55다. 그러면 레드가 100%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 100, 100뭐 이렇게 되면 레드가 중간, 그린도 중간, 블루도 중간 이 정도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ED를 자세히 보면 LED 한 픽셀이 세 개의 LED로 구분되는데 레드, 그린, 블루, LED로 구분돼서 요 값이 입력되면 거기에 맞춰서 뭐 255면 완전히 켜버리고, 0이면 완전히 꺼버리고, 100이면 중간 정도 켜고, 이렇게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LED의 밝기를.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빨강이고, 파랑이고, 그린이고가 아니고, 그냥 0에서 255 사이의 값일 뿐이에요. 숫자 값일 뿐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변경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숫자가 변경된다는 거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전부고, 데이터는 뭐다? 숫자든 비디오든 음악이든 문자든 상관없이 데이터는 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숫자입니다, 숫자. 데이터는 다 숫자고, 그 숫자를 계산하는 게 결국엔 프로그램이고,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다? 메모리에 있는 거죠.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는 다 메모리에 있어요. 그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교재 4장 4.1 예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시켜서 고 프로젝트 폴더를 열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헬로 2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서 ex4.1이라고 폴더를 만들게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ex4.1.go 라고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이제 쳐볼 건데, 다 같이 쳐보겠게요. 패키지, 먼저 패키지, 항상 패키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import는 외부 패키지를 가져오는 거고요. fmt라는 패키지를 가져와서 쓰겠다. fmt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제 문자열을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fmt를 가져왔어요. 펑션, 이제 함수의 약자죠.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바, a인트는 10. 이렇게 하면, 바는 variable의 약자예요. 변수라는 뜻이에요. a라는 변수가 선언됐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msg, string는 다운표. Hello, variable이네요. Hello, variable. 자, 그리고 A는 20. 그 다음에 MSG는 good morning. 이고요. 그 다음에 FMT print ln MSG, A.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예제가, 4.2 예제가 끝났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이걸 실행하려면 터미널, new 터미널 하시면 이제
하단에 터미널이 생성돼요. 그래서 현재 폴더와 고프로젝트죠. 우리가 만든 폴더로 옮겨야 되니까 cd4.1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만든 방금 만든 코드 ex4.1.0가 있죠. 여기서 먼저 모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init 고프로젝트 ex4.1 이거 모듈을 만들어 주고 고 build 하시면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실행 파일 ex4.1이 출력 생겼죠.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볼게요. 4.1.exe 실행하면 굿모닝 20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좀 뜯어보죠. 요 줄 있죠. bar a int는 10. 요 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bar a int는 10이라고 돼 있죠. 앞에 bar는 variable의 약자입니다. 이게 변수를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bar라고 쓰는 거는 변수를 선언한다. 변수를 이제부터 쓰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나는 이런 변수를 쓰고 싶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뒤에 A는 요거는 변수명입니다. 변수명. 변수명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영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첫 글자는 영문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변수 이름이다, 변수명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나오는 거 int, 얘는 타입입니다. 타입, 변수의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냐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int라는 거는 integer의 약자로, integer라는 건 정수입니다. 정수, 우리나라 말로 정수.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숫자가 없는 정수를 가지는 타입이 바로 int라는 거예요. 타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중에 여러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정수의 데이터를 갖는 타입이 int입니다. int, integer의 약자고요. 는 하는 거는 요거는 대입연산자라고 해요. 대입연산자. 대입이라는 거는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의 변수에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1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요건 데이터입니다. 값이에요. 데이터. 숫자죠, 숫자. 10이라는 값을 A에 넣어라. 그러니까 A가 뭐죠? 변수죠, 변수. 변수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메모리에 어떤 공간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10이란 값을 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넣으면. 그러니까 대입연산자는 우변의 값을 좌변의 메모리 공간,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란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A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자, 그래서 컴퓨터는 요 구문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냐. 자, 베리어블 선언했죠. 우린 베리어블 쓸 거야, 나는 이제부터 라고 선언하고, 그 이름은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타입은 int야. 그러면은 컴퓨터는 메모리에다가 빈 공간을 찾아요. 이 int가 숫자, 정수형 숫자를 담을 수 있는 빈 공간을 찾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을 A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대입이 되면 그 공간에다가 10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하나 더 보죠. 역시 마찬가지로 variable을 선언하는 거예요. variable을 선언했어요. 나는 변수를 쓸 거야. 무슨 변수? msg라는 변수를 쓸 거야. 이건 이름이 그냥 msg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름은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 건데, 이거 제가 지은, 그러니까 제가 지은, 프로그래머가 지은 이름이죠. 이거는 그냥 메시지를 약자로 그냥 msg라고 한 거예요. 조미료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string, 요거는 타입이라고 그랬죠. 여기 오는 거는. 아까는 우리가 int 타입을 봤죠. int는 integer의 약자로 정수를 가지고 있다.
스트링은 뭐냐면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우리말로. 그러니까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타입이 바로 스트링 타입이에요. 문자열을 담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입연산자 우변에 오는 거는 뭐다? 문자열이 와야 돼요. 문자열. 그러니까 bar msg string 해놓고 여기다가 값을 10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숫자 정수기 때문에 타입이 안 맞습니다. 우변에 문자열,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변에 문자열이 와야 돼요. 문자열은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따옴표로 묶어서 여기 안에 어떤 문자를 적으시면 돼요. 한글을 적으셔도 돼요. 왜냐면 UTF는, 아니, 고는 UTF-8을 기본 엔코딩으로 하기 때문에 한글이든 한자든 상관없이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따옴표로 묶으면 얘가 문자열이 된다. 이 문자열 값을 MSG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대입, 넣는다, 카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모든 데이터의 전달은 다 카피로 발생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hello variable이 여기에 카피돼서 여기 hello 이렇게 variable 이렇게 문자열이 적히겠죠. 자, 스트링 타입, 문자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여기서는 그냥 문자열을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번에는 변수 값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했죠. 그 메모리 공간에는 뭐가 들어가죠? 데이터가 들어가죠. 아까 우리가 10이라고 넣었죠. A라는 공간에. 그러면 이 공간의 값을 한번 변경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줄이 이렇게 생겼죠. A는 20. 앞에서 우리가 bar a int는 10 이렇게 생겼죠. 이걸 봤죠. 이거는 뭐라고? 변수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변수 선언. 선언이라는 건 뭐다? 컴퓨터한테 내가 이런 변수를 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메모리 공간에 int 값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좀 마련해봐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언이 됐어요. 메모리 공간에 이제 a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선언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bar을 또 쓸 필요가 없죠. 그냥 a만 쓰면 돼요. 타입 이미 알려줬죠. 그러니까 타입도 쓸 필요 없어요. 값을 변경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뭐죠? 대입연산자. 대입연산자. 영어로 하면은 assign s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assign operator거든요. assign 대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입연산자는 어떻게 동작한다?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대입한다, 넣는다, 복사한다, 카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선언을 해서 A라는 공간을 만들었죠. 거기에 10이라는 값이 있었죠. 그러면 얘가 호출되면 우변의 값 20이 A가 가리키는 공간에 카피됐기 때문에 얘가 20으로 바뀝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것도 똑같아요. MSG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공간에 지금 MSG가 가리키는 공간이 있죠. 이미 앞에서 선언을 했을 때 여기에 hello variable이라고 적혀 있었죠. 여기에 공간에 우변의 값 굿모닝이라는 문자를 넣어라.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굿 모닝으로 바뀌겠죠. MSG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값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수 값 출력을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fmt하고 점 찍으면 fmt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println이라는 기능을 쓰겠다. println은 뭐죠? 한줄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출력할 때 어떻게 한다? 안에 있는 문자열을 출력한다. 저번 시간에. 근데 여기서 문자열 안 쓰고 msg,a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변수의 값들을 출력하게 돼요. msg하고 a의 값을 출력하게 돼요. 화면에. 그래서 여기서 변수만 이렇게 썼죠. 변수만 이렇게 쓰면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나타내요. 데이터.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를 나타내요. 이게 뭐죠? 아까 바꿨죠? 굿모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화면에 굿 모닝이 출력이 돼요. 그리고 한 칸 띄워온 다음에 A 값이 출력이 됩니다. A는 뭐였죠? 20이었죠. 그래서 한 칸 띄우고 2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결과가 굿 모닝 한 칸 띄우고 20이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다시 보죠. 자, 요 구문이죠. 처음에 바는 저기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A라는 변수를 선언했다. 타입은 인티저. 이거는 뭐지? 정수. 정수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했다. 값은 10이다. 그러면 컴퓨터는 뭐 한다? 메모리에 정수 값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를 A라고 표시한 다음에 이게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 역시 변수 선언이고 이번에 이름이 MSG고 변수 이름이 MSG. 역시 얘는 뭐냐? 문자를 가리키는 타입이다. 스트링 타입이다. 그래서 이걸 받으면 컴퓨터는 역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우변의 값을 좌변의 공간에 넣기 때문에 여기 안에 값이 Hello World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는 20 했어요. 그러면은 변수는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대입한다. 그러면 여기 A가 가리키는 공간의 값을 20으로 바꾸죠. 그리고 MSG도 역시 대입하죠. 우변의 값을 좌변에 넣는다. 그러면 헬로 월드가 없어지고 굿 모닝이 된다. 그래서 FMT 패키지 안에 println 하면 출력이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굿 모닝이 출력이 되고 한칸 띄우고 20이 출력이 되고 ln 한줄 출력이니까 한 줄이 리턴돼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시면 하단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굿모닝이 출력되고 한칸 띄워지고 20이 출력되고 한 줄이 리턴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변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 강좌는 특화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